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성 12형을 만들어봤는데요. 탄두 내부에 이런 식으로 핵폭탄 한 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사이라고 추정됩니다. 미사일은 거의 똑같이 재현했지만 운반 차량은 뭐 8축인 것만 비슷하네요. 자, 한번 발사해볼까요? 화성 12형의 길이는 17.4m, 직경 1.65m, 발사 중량은 28에서 30톤 정도일 겁니다. 사거리는 무려 4천에서 5천km인데요. 특이하게도 다단 로켓이 아닌 1단 로켓 방식입니다. 그럼 발사 중량 대비 운반 효율이 나쁘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엔진을 살펴볼까요? 메인 엔진 주위에 4개의 작은 보조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이건 추력 편향 엔진인데요. 주 엔진에 짐벌 기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러시아가 썼던 설계 방식이죠. 뭐 어찌됐든 나라만 가면 되니까 이해해줍시다. 2분 30초간 연소를 끝내고 드디어 엔진을 정지합니다. 이때 속도는 마하 17. 탄두 분리. 그런데 탄두 뒷부분이 PBV, 후추진체입니다. 여기서 후추진체의 역할은 탄두의 진행 방향을 조절해서 더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겁니다. 화성 12형 탄두부에 후추진체용 연료주입구가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정확도 차이는 꽤 큽니다. 물론 희박하지만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데 벌써 고도가 800km를 넘어갑니다.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긴 좀 어렵겠네요. 화성 12형 탄두가 970km 궤도 정점을 지나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대기권 재진입 바로 직전, 아마 이렇게 탄두를 회전시킬지 모릅니다. 탄두가 회전하면 직진 안전성이 좋아지거든요. 후추진체 분리. 속도가 빠른데 입사각이 커서 극심한 대기 마찰력이 발생하네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약 22분간 비행해서 4,600km 떨어진 태평양의 낙하. 화성 12형은 의외로 단순한 방식의 미사일이지만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일본 전역과 괌,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역할이죠.